지금 저희들이 가는 곳은 여기인데 바로 세코야 나무, 큰 나무 있는 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진짜 이게 호젓한 그 길 있잖아. 여기가 걷기 정말 좋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좋아. 이 코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긴 한데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3-4년 전에 한번 여기 왔었었는데 이 자리가 기억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아주 호젓한 그런 그 산책하는 길 같거든요, 여기가. 사람도 별로 안 많아서. 지금 이른 아침이라 딱 좋아. 아직 사람들이 적고 또 이른 아침이라 조금 공기도 약간 차가우면서 걷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상쾌, 상쾌. 상쾌, 상쾌. 이게 나무가 길 가다 보니까 넘어져 있어요. 아, 오늘 한적하고 좋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띄엄띄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안 붐비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을 인원을 통제하니까 이 공원이 조금 덜 붐비니까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 티켓을, 퍼밋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거 좀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무가 아이고.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옆에 치워놨네 또. 그래도 직원들이 무거워서 치우기도 힘들어. 꽃, 이 지역에 오면 이 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얗게 너무너무 소박하고 좀 예쁜 그런 꽃이지 않나라 생각이 그래, 들어요. 소박하다는 말이 딱 맞다. 소박한 꽃이라고 생각돼요. 이 꽃이 아주 예뻐요. 소박한 꽃. 소박하면서 예쁜 꽃. 소박하면서도 예쁜 꽃이. 예쁜 꽃이에요. 여기에도 이렇게 꽃이 있어. 아, 꽃 이쁘다. 이게 산책로로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산책로 같아요. 공기 좋고 또 그리고 이렇게 완만한 길이고 이 나무들도 이렇게 쑥쑥 높이 자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와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드런드런 이야기하고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또 그리고 피곤한 것도 힘든 것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상태가 그렇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더 오니까 큰 나무들이 더 두꺼운 나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약간 이쪽이 아무래도 뭐 좀 밀집 지역이니까 큰 게 있겠지. 이 세코야 나무가 엄청나게 크네요. 한번 보세요. 저 위를 쳐다보면 목이 아파요. 고개가 완전히 90도로 제껴지니까.
저 앞에 세코야 나무가 엄청나게 큰 게 있네요. 아, 여기서 많이 봤던 식물들, 동물들 이름이 다 있긴 있네요. 아, 이것도 봤었고, 제일 많이 본 것이 새 중에 이새가 제일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딱따구리는 못 본 것 같아요. 딱따리 그런 거 옛날에는 한번 봤어. 이번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슴. 이게 사슴, 이건 오소리. 아, 여기 나무 이름 있다. 여기 꽃, 소박한 꽃. 그리고 참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다음으로 흔한. 여기 제일 흔한데 여기 있는 이름이 다르네. 이 공원 내에 있는 다람쥐가 살이 통통하고 등치가 굉장히 커요. 등산객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등산객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뭐 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주면 벌금 물린다고 하니까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훨씬 더 실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 나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위 올려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런 나무들이 이 바닥에 있으면 와, 장난 아니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를 갖다가 밑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터널 트리라고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 엄청나죠? 규모가. 이쪽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아. 하늘로 이렇게 뻗쳐 있어서 더 그런가. 요세미티 빌리지 뒤편에서 바라보는 그런 뷰포인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와 있는 곳은 여기고요. 이렇게 하프돔이고 이쪽이가 요세미티 빌리지. 이게 아마도 글레이셔 포인트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트레일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가장 신기해요. 와. 이쪽에서부터 계속 길을 타가지고 왔는데 트레일이 이렇게 트레일 이쪽으로 해가지고 급경사 해서 요세미티 빌리지까지.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요세미티 빌리지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트레일 코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와, 거기까지 언제 내려가. 와, 저 요세미티 빌리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차 타고 차 운전해 가지고 한 시간 반 이상 와야 되는 장소입니다. 여기 하프도. 높은 곳이라 바람도 차갑고 눈도 쌓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굉장히 차가 많죠. 조금 위치를 변경하니까 저 하프돔이 더 확실하게 하프돔처럼 보이긴 하네요. 와, 여기 높은 곳이라 추워. 산 넘고 물건 넘고.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상합니다. 아, 좋다. 여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 장소이고. 와, 여기 거의 해발 한 2500m 정도 되는데 이런 높은 곳에 넓은 호수가 있네요. 굉장히 커요, 호수도. 와, 진짜 물도 깨끗하고 금방 먹어도 될 것 같아. 막 보면 물이 진짜 깨끗해. 저 밑에 있는 돌들이 다 보여. 와. 저 아내가 여기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호수가. 중간에 배고파가지고 간식입니다. 해물가. 어우, 계란이 되게 맛있다. 배고프니까. 너무 달다. 계란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이 반숙된 거, 이 계란 먹는 거 보고 금방 계란 삶는 사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맛있어. 코코다스도 있어요. 코코다스. 데가 따로 있구나. 거기 오픈이라 써 있구나. 그래서 눈이 아직도 저렇게 있어. 날도 좋은데. 소금도 찍었어요, 이거. 먹고 싶죠? 내가 시간 재면서 더 삶은 거야. 그래? 이게 팔팔팔 끓고 7분 딱 삶으면 이렇게 돼.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세미티 여행을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 번쯤은 여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각오는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곳이 요세미티 폭포 어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초원이 있고 초원이 너무너무 평화로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저는 여기 이곳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을 걸어보세요. 은근슬쩍 팔짱을 끼네.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냥 초원만 있는 데다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 있으면 한번 내려서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그 바로 옆에 또 물도 흐르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보니까 저 폭포가 더 잘 보이네. 조용하네, 아침이라. 아침이라 정말로 조용하고 공기도 더 상큼한 것 같아요. 여기 오리들이 있어, 오리들.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 아, 얘네들이 떡떡도 안 해주는데. 아, 바빠, 참. 바빠. 아침 먹어야지. 그럼 최소한 떡떡 해줘야 되지. 야.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아침 식사 중이라 쟤네들이 바빠가지고 아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러네요. 정말 조용하게 흐르는, 여기는 요란하지 않게 물이 깨끗하게 흐르고 있네요. 여름에는 이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수욕을 많이 즐겨요. 뭐 수영복 다 가져오고 튜브도 가져와가지고 또 음식도 저쪽에 보면 피크닉 에어리에서 밤 음식도 먹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거기에 따라서 매력이 있는 그런 공원 중에 가장 최고의 으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와, 해가 눈부시네, 아침이라. 뭐 아침도 아니지, 지금 한 9시 좀 됐으니까. 아침이지. 여기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절벽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냥 고개가 막 제껴지면서도 와와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나무들도 색깔이 너무 예쁘네. 여기 나무가 색깔 봐봐. 이쪽에 예쁘대. 색깔이 다 이렇게 달라. 이쪽에 너무 멋있죠, 여기. 요세미티 국립공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